23년 상반기에 진행된 11회차 총선거 세이지포 신데렐라 예선 D그룹 쟁쟁한 멤버들 사이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하며 성우 배정을 확정받은 55위 시즈미 D조 총선곡과 함께 11월 19일 15시 성우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즈미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오키 사이코 오사와 사무소 소속으로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은 성우이십니다. 11월 24일생 치바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인적 정보가 없으며 작품들의 경우도 21년도 악마의 입문했습니다. 아르마군 2기에 월드파크 입장객을 시작으로 2, 3년도까지 거의 단역 및 조연뿐. 게임의 경우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사샤와 피네, 벽나망루의 아타고, 쿠키런 킹덤의 그라스마린 쿠키뿐. 일본 현지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 작품의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아는 사람만 아는 성우로 동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4 신데렐라가 기존까지 경력을 뽑아왔는데 이번 이즈미는 데뷔한 지 2년 정도지만 역할이 많이 없는 신인으로 뽑혔네요. 이번 이즈미가 그녀에게 있어서 첫 레귤러 역이자 메인 역할이며 거기에 더해 내년에 데드데드 데몬즈 디디디디 디스트럭션 통칭 데드디디 애니메이션에서 히라마 린이라는 캐릭터를 맡게 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니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만한 게 공식 프로필 사이트를 보면 나름 연기 톤이 다양한 샘플을 가지고 계시기에 슬슬 푸시를 해줄 계획으로 보이며 이즈미도 그중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연기 면에서 그저 푸시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녀의 연기를 보면 딱 15살의 중학생 소녀의 이미지와 함께 쿨수성 특유의 낮은 톤, 그리고 이즈미의 냉정하면서도 직적인 이미지의 보이스, 그러면서도 프로듀서 앞에서는 약간씩 풀어지는 보이스를 잘 살렸습니다. 오히려 특색이나 규격 없는 연기 톤이기에 이즈미의 이미지를 더 살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노래의 경우도 다른 선배들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톤이 높으면서도 이즈미가 노래를 부르면 이런 톤이겠구나 하는 느낌을 잘 살린 가창을 들려줍니다. 평소 이즈미의 일상 톤이 낮으면서도 평범하다면 노래에서는 가창을 위한 높은 고음을 사용하면서도 단체 파트에서는 묻히지 않고 잘 좋아하는 가창으로 불러서 느낌이 분석적인 이즈미의 방식과 딱 맞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이즈미의 성우 사에코 씨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이즈미 보이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소라면 더 이야기하겠지만 너무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즈미의 메모리얼 1화를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静岡から来た大石泉、15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特技はプログラミングかな。大会で入賞したこともある。同い年の子相手なら負けないと思うけど、でもそれ以外は特にないかな。仲のいい友達に誘われてやってみようかなって。その二人もこのオーディションを受けていて。一人でも、考えたことなかった。アイドルに興味はあるかも。正直自信はない。人前に立つのが好きなわけじゃないし、それに私、他の二人に比べたら何も持ってない。二人はプログラミングができることをすごいって、頭が良くてすごいって言ってくれるんだけど、私が胸を張れるのってそれくらい。私にしてみればあの子たちの方がすごい。二人が言い出したから私はここに来たの。それでも、こんな私でもアイドルはできる？素質？アイドルの素質が私に？あなたと一緒に？そうね。アイドルを育てるエキスパートと一緒なら私にもできるかもしれない。それに、できるなら友達の二人とアイドルになれたら